오후장 공략주 확인해 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다소 좀 생소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예. 뭐 종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장비를 반입할 수밖에 없죠. 뭐 중국은 지금 최근에 뭐 워낙 이제 돈을 많이 부으면서 뭐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도 설비 투자가 되지 않으면 뭐 불가능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워낙 이제 쇼티지 병목 현상 때문에 장비도 리드 타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장비 하나 사려면 너무 힘듭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쪽이나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미국도 지금 자체 자국 내에 반도체 투자가 지금 공격적으로 법안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대규모 투자가 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로컬 쪽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면 장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새로운 신규 장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중고 장비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반도체 중고 장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어떻게 잘 하느냐의 문제인데 재고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가 이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장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서 힘들어질 수 있고요. 또 너무 좋은데 장비가 없어갖고 팔지를 못하면 또 매출단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그쵸. 부분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서플러스 글로벌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미국, 뭐 중국 마찬가지로 전부 다 반도체 중고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서플러스 글로벌이 만약에 중국에서 장비를 만약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다이렉트로 팔지 않고요. 유통사를 통해서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게 매출을 할수 있는 어떤 부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지금 2천억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공급 부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장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견조할 것 같고요. 이것은 테스트 장비 같은 후공정 장비뿐만 아니라 전공정에도 지금 장비 쇼티지가 계속 나고 있죠. 지금 작년 11월에 분기 실적을 발표한 전공정 장비 업체인 AMAT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그래서 반도체 장비 제어 장비로 이야기되는 PCL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 PLC 같은 장비의 주요 공급사가 미쓰비시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시멘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그다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핵심 부품 반도체 장비 부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올해 성장세가 10에서 20% 정도 또 성장을 할 거다 보는 관점입니다. 과연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떨까 보는데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뭐 2천억 이상의 매출단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200억이 넘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1,700억대 정도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파운드 산업에 대한 또 밸류에이션도 절대 못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에서 상당히 지금은 업사이클 관련된 레거시 노드 같은 이 부분에서 비파운드리 부분도 일단 수혜주로서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뭐 멀티플을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지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게 충분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고장비 수요의 수혜주로서 꼽아주셨고요. 오늘 1%대 강세네요. 4,800원 흐름인데 목표가를 1차적으로 6,0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